이 무쇠 솥을 이용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된장조림 한번 해볼게요. 달궈졌습니다. 여기다가 고기를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조금 그냥 구우시면 돼요. 이게 대파 한 뿌리를 듬성듬성 썰었고요. 또요 매운 고추는 매운 거못 드시는 이렇게 어린이가 있는 집은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두 개만 넣습니다. 마늘을 7개를 칼등으로 대충 눌렀습니다. 겉만 조금 구워줄게요. 역시 삼겹살은 이렇게 구워야지 그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 고소한 냄새가 고기의 잡내를 또 날려주니까 이런 식으로요. 돌려가면서 한 번씩 구워줄게요. 이게 혹시 잘 달궈지면 안 타고요. 잘 돼요. 돌려가면서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이게 저 이렇게 열을 잘 받았기 때문에 타지 않고 고기니까 기름이 나와서 잘 붙어요. 지금 이미 맛있는 냄새가 등천을 합니다. 스팸팬 두꺼운 거 있으면 스팸팬이나 뭐 공중팬을 사시면 돼요. 꼭이 팬이 아니어도 됩니다. 철팬 아니어도 되고요.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지금 세게 강불로 했습니다. 진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진간장 하나 넣고요. 된장을 듬뿍 있죠. 이렇게. 2스푼 넣겠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소주잔으로 두개 넣겠습니다. 두개 넣었습니다. 후춧가루 조금만 넣을게요. 자, 통후추 있으면 넣어도 되지만 없으면 이렇게 가루 넣으시면 돼요. 물론 뭐 생강 넣고 싶으면 다 넣으셔도 돼요. 계속. 자,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줄어서 약불로 해놨는데요. 한 10분마다 한 번씩 돌려줍니다. 이렇게. 국물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 걸 건져내겠습니다. 총한 50분 정도만 이제 요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약불로 한 40분 정도 지금 됐고요. 중간에 몇번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간을 골고루 배이게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요. 한 10분만 더 졸여주겠습니다. 완전히 저이 소스를 뿌려가면서 찍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걸쭉하게 조금 남겨놓겠습니다. 나머지 10분만 더 졸여주고 불을 끄겠습니다. 약간 짭짜리해요. 그렇지만 요 속에 고기가요, 싱겁기 때문에 이제 잘라서 이 소스를 같이 끼얹어서 찍어 드시면 이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익히는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예, 소스에 거품이 이제 자꾸 끼는 거는 걸쭉하다는 뜻이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다 졸여졌거든요. 이렇게 불을 끄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손님 초대할 때 이런 음식 해 놓으실 때는요, 여기까지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고요.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불을 약간 약하게 켜서 살짝만 데우시면 돼요. 너무 데우지 말고 살짝만요. 이렇게 소스가 따끈해질 정도로만 데워서 이제 꺼내서 썰으시면 돼요. 뿌려 드시면 돼요. 요거는 깻잎을 저렇게 채를 쳐서 같이 드시도록 했는데요. 양파 있으시면 양파 채를 이렇게 쳐서 또 같이 드시도록 해도 됩니다. 삼겹살 된장조림도 다 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